그 10년 후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래가 밝진 않다. 예, 최근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썼던 것들이 10년 후에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써봤는데 이건 이제 평소에 제가 자동차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게 미래가 그렇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밝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 제조업체들은 뭐 현대, 뭐 도요타, 뭐 GM, 포드 이런 걸 말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거는 아니고 저는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잘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내연기관들. 만드는 회사들 사실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이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년 내에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택시를 부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를 수 있고,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차를 소유한 것보다 싼 값에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차고도 필요 없으며, 쇼핑하러 갈 때나 사무실에 갈때 주차장을 확인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가정마다 자동차 세 대씩 있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아빠 차, 엄마 차, 아들이 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아빠는 이제 출근을 해서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 타고 오고, 엄마는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갈때 타고 가서 거기 세워놓고 타고 오고, 아들은 데이트할 때또 가로등 타고 그렇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세 대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의 손정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시대가 조만간 오면 이게 이제 차가 세 대가 필요 없다.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을 해서 출근한 다음에 그 차를 집으로 보내면 엄마가 그 차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그쵸, 가서 그쵸. 그거를 아들한테 보내면 아들이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데이트하는 동안에 그 차를 엄마한테 다시 보내면 엄마는 그 차를 타고 집에 가고 그래서 그 차를 아버지한테 보내면 아버지가 퇴근할 때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차를 많이 돌리면 기존에 세 대가 하던 일을 한 대면 할수 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수가 길거리에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실 이렇게 야, 그러네, 진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차를 또 타고 출근을 하면 운전사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수 그쵸. 있기 때문에 이제 차를 계속 주차장에 세워놓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한 90%는 놀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운전자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이 우버 같은 이런 차량 공유업체에 자기 차를 등록해놓고 누군가가 그 차를 필요로 해서 호출을 하면 자기 차를 보내주면 그 차가 자기는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차가 그쵸.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쵸. 사실 이런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로보택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지 않는 동안 빈 차를 가지고도 돈을 벌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로보택시 개념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 차를 어떻게 빌려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쵸.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자기 사는 집을 맞아요. 뭐 그쵸. 방을 하나씩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 그쵸.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집도 빌려주는데 굳이 차를 또못 빌려준다 이런 건 그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건 꼭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는 공유 자동차로 활용되는 자동차 한 대가 개인 승용차 4대에서 10대까지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반은 자동차 공유에 이용되는 자동차 한 대로 15명의 승용차 소유가 대체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동차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차를 5년 쓸 거를 많이 쓰니까 3년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줄어들 줄어들 겁니다.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차 이 시대로 가서 전기차를 만들어도 자동차가 이러면 100만 대 팔리는 게 50만 대만 팔리면 결국은 제조사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익의 그 구조를 보면 사람들은 통상에 이제 신차를 팔아서 자동차 회사들이 100%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차를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그 할부 판매 금융.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고차 판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카센터 가면은 그 부품 갈자니까 네, 그 서비스. 그게 이제 60%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부품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정밀 부품이 안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배터리만 괜찮으면 뭐 다른 부분은 고장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카센터에서 기존에 나오던 서비스 매출, 이게 대폭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사실상 이제 부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배터리는 이제 급속 충전이 사실 필수적이라서 요즘은 그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면 몇 년 후에는 배터리 수명이 다할 거고,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수명이 다한 이 중고차가 거래가 많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의 매출도 상당 부분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현재 40%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품 서비스 시장하고 중고차 시장이 결국은 축소가 될 건데, 그럼 결국은 또 자동차의 그 이윤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 테슬라 같이 이게 이미 플랫폼을 겸하고 있는 독보적인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자동차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만 전기차 만들지 않고 현대차도 이제 뭐 아이오닉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독보적이라고 한 게 아니고 테슬라의 생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플랫폼 업체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테슬라는 그 로보택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이걸 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인 지금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OS 사실은 향후에는 자동차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 OS가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OS가 굉장히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OS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는 움직일 거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OS를 기반으로 거기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들지만 아이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생태계잖습니까? 사실은 그럼 예를 들면 뭐 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iOS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그거에 더 큰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회사가 테슬라 같이 전기차를 만든다 해서 테슬라의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향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그 뭐 업체 기업이랄까요? 네네. 그러면은 뭐 우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유 전기차만 잘 만들면 앞으로는 이렇게 자동차 시장을 다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스스로 예측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책을 보면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네네. 앞으로의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뭐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는데 뭐 부산 해운대 뭐 호텔에 뭐 2박 3일로 이게 강남 바캉스를 간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그 네이버나 뭐 우버 이런 플랫폼에다가 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게 자동차만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패키지를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에 조선비치 호텔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것들을 예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옵션이 쫙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고속버스를 탈 것이냐 아니면 기차를 탈 것이냐 이러면 자, 제가 그러면 제 집에서 수서역까지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가고 그럼 SRT에서 부산에서 다시 뭐 택시를 타고 가서 호텔로 가겠다 이런 옵션을 선택한다고 하면 시간에 맞춰서 네이버는 저희 집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타고 가면 SRT는 네이버가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걸 타고 부산을 가면 부산역에 내리면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걸 타고 다시 해운대로 가서 거기서 2박을 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는 예를 들면 이게 전체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네. 네이버에 100만 원을 주면 네. 네이버가 알아서 호텔도 정산하고 그쵸, SRT도 그쵸. 정산하고 네, 자율주행 택시도 정산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향후엔 될 것이다 하는데 이거를 모빌리티 as a service라고 한다고 합니다. MaaS. 그래서 이런 것 세상이 될 것이라고 네.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럼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이렇게 네. 그 모빌리티 네이버나 뭐 우버 이런 데 예약을 할 때 우리는 뭐 4인용 세단을 보내달라든가 네. 아니면 SUV를 보내달라든가 뭐 이런 요구를 하지. 그쵸. 현대의 SUV를 보내달라든가 뭐 기아의 차를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회사의 브랜드를 가진 그러니까 원하는 그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현대랑 제휴했다. 그러면 네이버가 현대차를 10만 대 사들여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요. 우버가 뭐 미국에서 도요타하고 제휴했다. 네. 그럼 도요타 자동차 10만 대를 사들여서 그거를 서비스를 하고 사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 회사로서는 뭐 이게 뭐 옵션을 조금 더 잘 만드냐 이게 없네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없네요, 플랫폼과 제휴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 기를 쓰고 플랫폼하고 제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차량 경우 1등 업체인 그랩하고 네. 제휴를 하고 있고요.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제가 도요타하고 제휴를 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회사는 결국은 플랫폼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회사는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좀 더 그 플랫폼의 관점을 보면은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네,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네. 자동차 제조사를 사는 거는 네.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좋은 선택은 아니다. 네, 1, 2년 후를 봤을 때는 네.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게 언제 반영될지 모르죠. 네. 이게 뭐 4, 5년 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잘 된다. 그럼 그게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너무 빨리 또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렵죠 사실. 예, 예.